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평탄한 일상이 로또보다 값지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올 한 해 제 소원은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고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만나고 퇴근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 일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처절하고 몸소리치게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는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정치권에게 부탁합니다. 국민들에게 로또의 기적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선물해 주십시오. 사치스러운 밥상이 아닌 따뜻한 밥상을, 호화로운 여행이 아닌 추억을 만드는 여행을 꿈꾸는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누구나 일상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2일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 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일상의 행복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최소한의 일상의 행복을 누리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필요한 거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 약간의 재테크도 일상의 행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년 재테크 수익률 승자는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투자는 성적순입니다. 오늘 그 성적순 알아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테크 하시죠, 소장님은 물론. 물론 당연히 하죠. 예. 작년에 어떻게 성적이? 작년에 성적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 예,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예. 설명하셔도 제가 못 알아듣고 예. 더 설명하셔도 제가 배 밖에 더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예. 자, 저는 그냥 돈 아껴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 빼고 우리 소장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시장 중에 어느 곳 하나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시장이라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걸 쭉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일반 분들이 은행 수익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투자처들을 자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국내 주식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채권, 더 나아가서는 원자재 이런 데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시고요. 뭐 환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솔선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뭐 은행이 가장 안전하고도 대중적인 투자처였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자기가 투자할 곳을 있는 곳을 찾아 떠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작년도 투자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좀 알아본다면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10위부터 그렇습니다. 볼까요? 일단 10위서부터 보게 된다라면 네. 글로벌 채권이 6.3% 정도로 10위 정도 했으니까 채권이 6.3%다?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왔는데 물론 글로벌 채권이라고 한다라면 신흥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10위. 그다음 예. 9위는요? 9위는 아쉽게도 국내 주식이 차지했습니다. 아, 국내 주식이 이렇게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순위를? 앞으로 예, 나갈 수 있나요? 국내 주식이 조금 되는데. 일찍 나왔어야 되는, 그 좀 뒤늦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죠. 예, 이렇게 일찍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 9위를 차지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8위는요? 8위는 원자재가 차지했습니다. 원자재라는 예, 게 원자재라는 어떤 게, 거예요? 뭐 쉽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 뭐 석탄도 원자재고요. 그다음에 뭐 시멘트, 뭐 원유, 뭐 이런 거 전부 다 원자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희가 4차 산업 시대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어떤 그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는 뭐 희토류도 원자재고요. 아. 뭐 이런 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고 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석유 사서 집에 쟁여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된다라면 이런 뭐 방송 안 들으셔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8위는 원자재고요. 7위는요? 7위는 신흥국 주식이 차지했습니다. 신흥국 주식. 예, 신흥국 주식이 7위를 차지함으로써 신흥시장도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에 들어있거든요. 아. 그런데 신흥시장 평균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한 해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적이 좋았던 신흥국 주식, 신흥국은 몇 군데 됩니까? 요즘 국내 투자 국내 분들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죠? 일본은 아니고요. 1위가 베트남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 3, 40대의 인구 비중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따라서 연간 한 7%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꽤 높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베트남 관련해서도 저희 여러 번 인터뷰했었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만큼 베트남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주식 시장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7위 신흥국 주식이고요. 6위요. 국제 금 시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금. 예, 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금. 네. 예. 저는 뭐 금팔찌는 아닙니다만. 예. 보이기엔 금팔찌처럼 보입니다. 금은 칠한. 예, 예. 네, 금은 칠한. 예, 예. 네. 금. 아니 예전에도 이렇게 금이 이렇게 성적 반에 들어오고 이랬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 들어온 한 해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워낙 그러한 뭐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경제 저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시장이 성적표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국제 그렇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반증이 되겠죠. 의미겠죠. 예. 자, 이제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5위는 선진국 주식이 차지했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미국, 뭐 미국, 유럽, 일본도 선진국이고요. 일본. 예, 뭐 유럽, 뭐 독일, 뭐 영국 다 이렇게 했죠. 아쉽게도 이게 진짜 윗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윗목만 따뜻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그렇군요.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걸 거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선진국 주식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선진국은 더러시 좋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하고 항상 같이 불리던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는 주식으로는 저 앞으로 갔고. 그렇죠. 우리는 9위고요. 진짜 안타깝네요.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네, 또 기회가 되면 예, 설명을 드리도록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4위요. 4위는 국내 금입니다. 국내 예, 국내 많은 자산가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금시장에 대거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내 금이 이렇게 올랐군요. 이거야말로 국내 경기가 어땠는지 말해주는 방증이네요.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그런 것들만 보게 된다면 10위권 언저리에 모여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동산 시장보다는 안전자산 시장이 국내에서는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자본을 가지고 금을 많이 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는요? 글로벌 리츠 시장입니다. 네. 이게 리츠라고 한다라면 부동산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뭐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화해가지고 소액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상품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으니까
솔솔찬게 확률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게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네.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간접적으로 예. 투자하는 건데 그럼 이런 거는 우리 부동산 정책 작년에 쏟아진 것과는 크게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리츠니까. 글로벌이니까. 특히 요즘 뭐 증권회사나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리츠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이 그 호텔 미국 호텔 인수한 건도 있었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리츠 상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러한 상품들에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츠의 특징 자체가 뭐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으로 네, 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되게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 역시도 2020년도에 더 대중화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투기가. 그런 네.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을 직접 거래한다라면 거래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신경 쓸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그러한 주요 투자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위하고 2위 남았는데요. 예.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처럼 예.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을 뽑아볼게요. 진. 아, 좋습니다. 네. 뭐예요?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습니다. 미국 주식. 예, 미국 네. 주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유입니다. 원유. 예. 그래도 미국 주식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하기 쉽지 않을까요? 지는 미국. 지는 압도한 수익률로 원유가 차지했습니다. 와, 이게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요. 네. 무려 한 7%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원유 시장이 34% 연간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27%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와. 2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원유 아까 전에 제가 원자재 때도 그런 질문을 네. 했지만 그러니까 1위가 지금 원유인데 예. 뭐 개인이 원유를 사서 어떻게 투자하나 막 이런 의아한 생각 들었는데 아까 그건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무슨 상품에 투자라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한다라면 물론 이제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직접 사고 팔고 하죠.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원유 화학 제품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산유국은 아니죠. 하지만 산유국 못지않게 원유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또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ETF라는 상품으로 묶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도 원유 관련 ETF가 4개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직접 원유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ETF를 사고 팔므로써 그러니까 아까 리츠를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원유 ETF가 한국거래소에 4개나 상장돼 있다고 하니까 예. 아 투자율도 좋고요. 진짜 원유 ETF 사신 분들은 대박났고 아까 국내 자산 투자자들은 완전 완패했네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할 일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투자는 그러니까 본인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원유가 왜 1등이 됐는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네. 원유는 34% 수익이 났는데 그렇다면 2018년에 원유에 투자하신 분들은 몇 프로 수익이 났을까요? 2018년도. 재작년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도?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8%가 났습니다. 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정도 된다라면 경기가 꺾이는 시작이었고요. 아.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본다라면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에너지원이 개발됐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던 시기고요. 2018년 그리고 2019년 초만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다소 주춤했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원유 시장이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덧붙여서 OPEC 산유국들이 감산에 또 합의를 함으로써 유가를 방어해 나섰죠. 네. 그러한 요소들로 오른 것들이지 이게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불안했던 그 요소들이 예. 2019년도에 해소됐고 그렇죠. 그래서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2020년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역시 원유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그 장점과 약점이 있겠죠. 네. 장점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15일 날 또 1단계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더욱더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리디 패러티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유의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가격입니다. 네. 지금 원유가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쉐일 오일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와 발전 단가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그 화학 연료를 쓸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가 대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용으로 상단이 막혀 있다.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조금 힘에 버거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원유 시장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이것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와 친환경 원자재가 이제 원가가 비슷해지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원유는 폐기 처분될 수 있는 하얀길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죠. 뭐 완전히 폐기는 안 되겠지만요. 예.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2위였는데 저도 이 미국 주식 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예. 저희 프로그램 그 코너 진행하는 친구가 한번 알려줬는데 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전 해외 직구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주식을 해외 직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많다고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와. 2019년 연초 대비 연말까지 무려 5배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고요. 지금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몇몇 증권사에서만 그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직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안 하는 증권사 거의 없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섯 배나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주식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7.6%고요. 네. 미국 주식은 2.7%입니다. 그러면 대략 27%죠. 20%가 넘는 수익률을 더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싹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쪽으로 특히 젊으신 분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올해도 미국 주식은 괜찮을 걸로 보세요? 저는 그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네. 초반에는 지금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다양한 또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변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피로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강 후약의 모습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언제 치고 언제 빠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조금 네.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어렵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셨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정도에서 나는 만족하겠다. 나오시는 게 그리고 좀 더 올라가는 걸 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까치밥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모든 과일을 다 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좀 먹어야죠. 저건 내 몫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몫을 좀 베푼다. 이런 좀 여유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금 얘기 이거 해야 돼요. 작년에도 네. 저도 금 뭐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네. 올해도 금빛 행진 계속 되겠습니까? 근데 작년의 흐름을 보면 네. 전강 후약이었어요. 연초에 금값이 올랐다가 네. 연말에 금값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그 이 방송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좀 해소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정부에서는 2.5% 얘기하고 있고 IMF에서는 2.2%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산 시장이 전년도에 높았던 게 그런 게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는 작년도에 가장 저조했던 시장이 어떤가 살펴보고 그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워낙 안 좋았었던 게 올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금은 이미 많이 올랐죠. 더군다나 연말에 갈수록 힘이 좀 빠진 자산이기 때문에 금도 올해에도 계속 오르겠다?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유가 재작년에 그렇죠. 마이너스 27% 예. 그랬는데 올해 플러스 35%. 34%. 예, 그렇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올해 맨 거의 꼴찌를 차지한 우리 국내 주식. 희망을 좀 갖자.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갖자.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신주도 좋을 것 같고 아하.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지수 특성상 대형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2017년도에 2600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2200 겨우 이제 조금 밑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작년에 올해는 그것을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제 전망치 앞서 잠깐 짧게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결국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개수라고 보면 올해 주식시장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갖자면서 주목을 불끈 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신뢰가 가고요. 예. 그렇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 정말 코스피 코스닥 시장 기대해 봐야 되는데 종목 아까 반도체 통신주 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뭐 추천해 주실 것 있으세요? 저는 그 오히려 조금 안타까운 종목군을 얘기하면 네. 제약바이오를 좀 들고 싶어요.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좀 작년 재작년 계속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안 좋은 걸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섹터예요. 삼성전자 사십시오, 셀트리온 사십시오 하면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지시지 삼성전자는 선뜻 못 사시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년, 올해, 내년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에 다양한 사태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악재들이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을 못 올랐으니까 올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올해는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올해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개별 종목은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쉬어갈 때 네. 이럴 때 좀 올라가는 그 현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하. 올해는 대형주 위주의 장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4차 산업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역시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 예. 흘러갈 것 같다라고 우리 차영주 수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 투자하는 데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뭐 안철수 테마주 계속 올랐어요. 총선의 또 계절 아닙니까? 예. 2020년이. 예. 사면 안 되죠? 정치주는. 아,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가는 움직여요. 그럴 때 사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라 사지 말라. 이거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몫이다. 투자자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사십시오. 아하. 테마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우할 때 올라가다가 관심이 딱 꺾일 때 안철수 현상이 꺾일 때 테마주들은 꺾이게 됩니다.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매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익률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난 손절매 좀 잘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는 손절매 가능한 분 그리고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 금이었나? 미국 주식 같은 네. 경우에는 올랐을 때 네. 빠지는. 빠지는 전략. 예. 까치밥. 예.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예. 2020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뒤도 미련 없이 뒤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욕심 부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작년도 투자 성적순 알아봤고요. 아, 올해 여러분들께 재테크 팁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